안녕하세요. 구찬우입니다. 오늘 가볼 호텔은 마테오르네 도시 제르마트에 위치한 리펠 알프 리조트입니다. 해발 2222m에 위치하고 있는 이 호텔은 고르노그라트 전망대로 가는 산악열차를 타야 갈 수 있는 호텔입니다. 아마 제르마트에서 가장 예쁜 마테오른 뷰를 볼 수 있는 호텔이 아닐까 싶어요. 이 호텔에서 3일을 지내고 마지막 날 고르노그라트 전망대를 비싼 돈 주고 올라갔는데 솔직히 돈 아까웠거든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기는 좀 번거롭지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호텔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르마트로 가는 중입니다. 샤모니에서 제르마트까지 거리는 멀지 않지만 가는 길이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듭니다. 기껏 갔는데 날이 안 좋아서 마테오른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고요. 여러 리스크를 안고 계획한 일정이었는데 다행히 날이 좋아 마테오른은 원없이 보고 왔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마테오른 보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국경 넘었고 비내 사서 붙였고 스위스의 고속도로는 구간별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비넷이라는 딱지를 사서 1년 동안 붙이고 다닙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저희처럼 스위스 일정이 길지 않은 자들에겐 좀 아깝기도 합니다. 청정도시 제르마트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타쉬라는 역에 주차를 하고 셔틀 트레인을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차비 들죠, 기차값 들죠, 그리고 여긴 스위스라 모든 게 비쌉니다. 주차비도 비싸고 기차값도 비싸고 마테오른 한번 보기 힘드네요. 타쉬 스테이션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타쉬역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멀쩡히 빌린 차를 돈 주고 세워놓고 짐 끌고 이동하려니 좀 억울한 생각도 드네요. 다들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넉넉합니다. 호텔에 전화를 해서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준 후 발권을 해서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철도의 나라답게 기차는 아주 깔끔합니다. 그림 같은 스위스의 경치를 감상하며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낭만이 있네요. 제르마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차가 못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들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차를 타시라는 곳에다 세워놓고 지금 셔틀 트레인 타고 들어왔어요. 짐은 포타드시한테 맡겼고 저희는 또 고르노반 타고 호텔까지 올라가야 돼요. 1시간 정도 마을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제르마트를 가볍게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동네 친구 다 데려왔잖아, 얘가. 이만 호텔들 차가 진실로 나와있어. 그리고 우리는 고르노반을 타고 비토 알프역으로 갈까요? 포터 아저씨가 열차 티켓도 주시길래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것인가 했는데 체크아웃 할 때 짤없이 계산하더군요. 스위스에선 숨만 쉬면 다 돈이에요. 제르마트 출발해서 두 번째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리펠 알프 역에 내리니 호텔에서 운영하는 꼬마 기차가 보이네요. 호텔까지는 600m 정도 거리고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돈을 내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 식사만 하러 들르는 분들도 많은데 재미삼아 타봐도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스코어 마테오르는 완전히 구름에 가려 있고요. 꼬마 기차는 호텔 앞마당을 한 바퀴 돈 후 정문 앞에 세워줍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드디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884년 개관한 이 호텔은 1961년 화재로 본관이 전소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 후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는 LHW 소속 럭셔리 호텔로 거듭났습니다. 알프스 산장 속으로 들어온 듯한 따뜻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네요. 저희는 2층에 위치한 마테오른 뷰 슈페리어 룸에 투숙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스위트룸에는 못 가도 마테오른 뷰 테라스는 못 잃죠.
그런데 오늘은 마테오르니 얼굴을 보여줄 생각을 안 하네요. 이곳에서 잠복하다 보면 한 번은 볼 수 있겠죠? 아, 여기서 마테오르니 딱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은 실패. 간단히 룸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베드 들어있고요. 침대 앞쪽으로는 데스크와 TV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욕실인데요. 한쪽에 널찍한 샤워부스가 자리하고 있고 별도의 욕조도 있는 큼직한 욕실입니다. 어메니티는 록시땅 제품이고요. 수영장 갈 때 쓰라고 바스로브와 바구니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화장실은 입구 쪽 별도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링크바 공간입니다. 냉장고와 네스프레소 머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웰컴 프루트도 준비해 줬네요. 탄산수 한 병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나머지 음료는 유료입니다. 조명 조절 패널과 콘센트도 편리하게 침대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녁을 어디서 먹을지 궁리 좀 해볼까요? 리페랄프 리조트에는 4개의 레스토랑과 1개의 바가 있는데요. 발리자르 켈러와 비노테크는 썸머 시즌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름에 방문했기 때문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 알렉산드레와 캐주얼 다이닝 리스토란테 알보스코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알보스코는 마테오르니 한눈에 보이는 테라스 좌석도 있고 퐁듀 메뉴도 팔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첫날에는 알렉산드레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날이 좀 흐렸지만 여전히 멋진 경치입니다. 레스토랑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에델바이스가 새겨진 플레이트가 아주 알프스 돋네요. 이런 경치 보면서 술 한잔 안 할 수 없죠. 솔직히 스위스는 음식도 와인도 조금 아쉬운 동네라서 와인은 샤샤뉴 몽라시의 프리미어 크리로 한 병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해산물 코스로 주문을 했는데요. 스타터로 나온 것은 감베로 로소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잡히는 빨간 새우인데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파스타 디쉬가 나왔는데요. 제르마트는 이탈리아 접경 지역이라 음식들이 다 이탈리아풍이었습니다. 스위스가 음식 맛 없기로 유명한데 이 동네는 그래도 좀 낫네요. 이거는 시바스. 네, 겉바 이렇게 껍데기 두꺼워가지고. 많이 먹어. 원래 농어가 한국에도 고급 생선. 디저트까지 모두 4코스 메뉴였는데 프랑스에서 너무 헤비하게 먹다가 요 정도 먹으니 저희 양에 딱 맞고 좋았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멋진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냐고 이렇게 하나도 안 볼 수 있는 거야. 다음날 아침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와, 썰렁해. 안개가 쫙 꼈어. 마테오르는커녕 한 치 앞도 안 보이네요. 비도 왔나 봐. 바닥이 젖었어. 구름 낀 알프스의 모습도 멋지긴 하지만 이런 거 보러 온 건 아닌데 말이죠. 어제 거의 보일랑 말랑했는데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하하, 참.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걱정 마. 내 구름 한 점 없는 마테오르는 보여줄 테니까.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주식도 어제 저녁을 먹은 알렉산드레에서 먹습니다. 유럽 호텔 주식이 한국 사람의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곳은 야채와 과일들이 꽤 있었고 햄과 치즈, 살라미 등도 맛있어서 든든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와우! 마테오르니 얼굴을 보여주나요? 지금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얼굴 좀 보자 얘. 다행히 날씨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가볍게 산책을 나섰습니다. 부실 부부인 저희는 가까운 그린제 호수까지만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야, 우리도 알프스 하이킹 간다. 신난다. 아.
너무 아름답다. 마태 오르니 안 보이지만 괜찮아. 뭐 알프스에 마태 오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진 찍어봐. 여기가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인데요. 저기 수영장이랑 스파 있고 이게 호텔 건물이고 저기 노란색 차양 있는 데가 레스토랑입니다. 올라갈수록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떠나오기 전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많은 분들 간 영상들을 봤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산티아고 길은 언감생심 절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이킹 코스를 걷는 게 되게 힐링되고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크룬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사진으로 표현이 안 돼. 눈에 담아가야지 뭐. 어우 차가워. 여기서는 수영 못하고 떠야. 엄청 차갑네. 빙하가 녹은 물인가 봐요. 우울치한 녀석들이 엄청 다니네. 저기에 마운틴 롯지가 있네요. 저기서 뭐 한잔 마시고 하면 되겠다. 성령하고 라자냐, 뇨끼, 뭐 파이, 감바스,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팝니다. 등산을 했으니까 시원한 맥주 한잔 마셔줘야지. 아이고 시원해라. 저는 전복 웨스티 하나 시켰고요. 알리올리오를 시켰는데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은 아닌데 모르지 또 의외로 맛있을 때도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치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 올리오 이렇게 맛없기도 쉽지 않은데 웨스티 맛있어. 전복하고 같이 해서 먹어봐. 다들 마트 오르면 기다리고 있어요. 아 뭐야 또 가렸어 구름이. 장난하나.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좀 보여주면 안 되니? 잠깐이라도 얼굴 나왔을 때 찍어야지. 지금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기하고 이제 호텔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올 때하고 다른 길로 갈 거예요. 바닥이 돌바닥이라서 훨씬 좀 길이 험하네요. 저희가 등산화를 안 갖고 와가지고 조심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트 오르는 만났습니다. 지금 역광이라 얼굴은 잘 안 나오는데 호르니만 나오면 돼. 호르니만. 나는 중요하지가 않다. 내가 너 보러 왔잖아. 저희 호텔방에서 마태 호르니 너무 잘 보입니다. 마태 호르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보여. 땡겨보자. 3대가 덕을 쌓았어. 뭘 힘들게 올라가서 봐. 누워서 이렇게 딱 보면 되지. 홍 선생도 카메라를 들게 만드는 마태오르네 절경. 야 장관입니다. 절경이고요.
바깥이 시끌벅적해서 나가보니 오늘은 단체 손님도 있는 모양입니다. 미리 예약해두길 잘했네요. 아, 물 진짜 맛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샤도우. 트라세라도 시켰습니다. 우리 돼지는 소고기 가슴살하고 꿀살 시켰고 저는 비프필레 시켰습니다. 맛있어? 아니, 엄청 딱 부드러워. 부드러워? 아, 근데 저 아줌마는 진짜 담배 좀 그만해라 진짜. 아, 정말 담배들이 진짜 왜 저렇게 피워대는 거야 정말. 으유, 정말. 아쉬운 점은 제가 미디엄 레어로 달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오버쿡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레어로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레어였으면 정말 맛있을 뻔했는데 좀 많이 익었어. 와,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내일 날씨가 진짜 맑다고 했는데 그럴 건가 봐. 아, 여기 리펠 알프 호텔 정말 좋았어요. 강추한 호텔입니다. 날씨가 따라져서 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좋은 스테이를 보낼 겁니다. 석양이 마테오르네 쫙 비추면서 너무 멋진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런 마테오르를 보는 건 진짜 행운인데. 여기 바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마테오르를 보면서 칵테일을 마신다는 게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돼지는 소테라는 한 잔 시켰고 저는 토블로렌이라는 약간 초콜릿 칵테일, 베일리 들어가고 그런 거던데 그런 거 한 잔 시켰습니다. 술을 이제 많이 안 먹으려고요. 술이 약해져가지고 많이 못 먹겠어요. 다음날 아침,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입니다. 이날은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아침부터 호텔 앞이 북적북적했어요. 스위스 전통악기인 호른 연주도 펼쳐지고 있네요. 저희도 슬슬 체크아웃하고 고르노그라트를 들러 내려갈 계획입니다. 일요일이기도 하고 마라톤 대회도 있어서 열차는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설산을 구경하면서 전망대로 향합니다. 오늘은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마테오르니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한데 호텔에서 보던 마테오르니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빙하의 흔적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산악열차 가격을 생각하면 솔직히 돈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기차 가격을 알게 된 뽕 선생님은 여길 대체 왜 올라왔냐며 진심 역정을 내셨답니다. 그래도 고르노그라트 전망대까지 클리어하고 나니 이제 정말 마테오르네는 미련이 1도 남지 않아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르마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 마테오르. 맑은 날씨와 좋은 추억 선물해줘서 고마워.